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은 모든 가드너의 꿈이겠죠. 생태정원 전문가 김봉찬 가드너는 이 식물이 있다면 정원이 사계절 모두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잡초 취급을 받던 그라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라스는 외떡잎 벽과 식물로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잔디나 벼, 억새, 강아지풀도 모두 그랐습니다. 우리와 무척 친숙한 식물인 만큼 예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았지만 정원 식물로 주목받은 건 비교적 최근이라는데요. 이것이 실세풀 브라키트리차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가만히 보면 약간 블루, 그러니까 청색의 느낌에 약간 흰색도 있고 약간 핑크색도 같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풀이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풀이에요. 우리나라의 실세풀이거든요. 실세풀이요. 실세풀인데 네. 우리는 처음에 이 식물을 알 때 실세풀로 알지 않고 브라키트리차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뉴욕 하이라인에서 이제 주로 이 식물이 심어서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보니까 브라키트리차예요. 그래서 브라키트리차라고 알려졌는데 그 브라키트리차가 한 중국의 실세풀을 가져간 거예요. 뉴욕 도심을 가로지르는 1.6km의 한라인 파크.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늘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매년 500만 명이 찾아오는 뉴욕 최고의 명소입니다. 그런 이곳에 그라스로만 꾸민 구간이 여럿 있는데요. 깃털처럼 부드럽고 풍성한 꽃을 자랑하는 이 식물은 한국에서 온 깃털 모양의 갈대라 불립니다. 한국 그라스의 가치를 외국에서 먼저 알아본 건데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의 쓰임새를 잘 모르니까 가치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 그걸 보고 한국에 많이 심게 됐어요.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오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브라키트리차 또는 실세풀이 이 정원을 이제 또 아름답게 하죠. 가을빛으로 물든 실세풀은 잎이 다 마른 후에도 꼿꼿한 형태를 유지하며 다음 해까지 정원의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다음 만나볼 그라스도 이 정원에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가을을 맞아 이제 막 꽃을 터뜨리고 있는 기장입니다. 뻣뻣하게 쭉 뻗은 줄기에 마치 안개꽃처럼 작은 이삭이 붙어있는 꽃이 기장의 특징인데요. 지금이 제가 이제 기장은 안개 낀 듯한 풍경을 보인다 또는 눈이 온 듯한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기장 종류는 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지면 이렇게 몇 개가 더 모여지잖아요.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아주 눈이 온 듯한 그런 아주 안개 낀 듯한 그런 아른거리는 경관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정원에서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훨씬 아름다워지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뭐 원래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서 뭐 그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여서 바람에 흔들리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와 흔들리는 거에 대비감도 있고 굉장히 작은 이 보잘것없는 작은 점들이 안개처럼 몽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계절에 찍은 같은 장소의 모습입니다. 그라스가 다른 식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라스는 색감이 화려한 꽃을 받쳐주는 배경색이 되기도 하고
둥근 꽃잎이나 열매와 대비되는 직선의 형태로 정원의 균형과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잘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장미꽃 뒤에서 내가 찍었잖아요. 사람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장미꽃이 워낙 특별하니까 색깔도 빠져있고 하니까 내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특별해지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뭐 건축, 자동차, 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라스는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걸 더 아름답게 하는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바람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라스. 하지만 풀 한 포기가 주는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바람 따라 산란되는 모습과 그 부드러운 색감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그라스의 이런 장점을 도시경관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지난 2월 서귀포 시내에서 도로 조경수를 교차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심어진 10여 종의 나무들이 식재한 지 8년 정도가 지나자 너무 무성해진 탓인데요. 나무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때문에라도 기존 나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인근 육묘장으로 옮겨지고 비어낸 자리엔 그라스를 심었습니다. 큰 건물과 빠르게 오가는 차량들 사이에서 작은 오아시스 역할을 할 그라스. 교통 환경도 더 안전해졌는데요. 여기는 교통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문로타리의 교통섬이기 때문에 우선 그라스 중에 큰 것을 심으면 차들이 이렇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그라스를 선택한 거고 그 낮은 그라스 중에서도 좀 더 바람에 흔들리고 교통섬이 그렇게 전체 이 인공의 이 구조들의 도시에 비해서 사실 녹지가 그렇게 넓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더욱 흔들림이 좋고 선이 좋은 식물 그라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약 7개월 전 식재했던 그라스는 자리를 잘 잡았나 궁금한데요. 현재 모습입니다. 그라스는 어떤 토양에서건 잘 뿌리 내리고 번식력도 왕성하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여리여리한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트인 시야 덕에 맞은편 차량의 움직임까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라스에게 가능하고 바람 많은 제주이기에 더 좋은 변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시 정원으로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라스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외되기 쉬운, 하지만 그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물인데요. 네, 바로 이 억새입니다. 제주 어디를 가나 야생 억새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곳 억새들은 정원에 심기 위해 개량을 한 억새라고 하네요. 억새죠, 억새.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1930년도에서 50년도 우리 6.25 바로 전후에
이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것들을 씨앗을 따서 수만 개를 따서 육종을 하게 돼. 좋은 거를 더 안 크는 거, 잎에 무늬가 있는 거, 더 잎이 좁은 거, 더 키가 큰 거, 이런 품종들을 한 50여 종종들을 이제 개량을 했죠. 정원용으로요? 실제 세계 유명한 정원들에선 이 한국산 그라스가 다양하게 육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억새도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원가들이 도시에도 심고 이렇게 점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억새 같은 경우는 극동아시아에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제주도,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일본, 그 다음 만주. 거기까지만 자라는 종류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예, 네, 특별했던 거죠. 이제는 거의 이제 수입하는 지경에 와 있는. 다 수입해요. 아, 그래요? 다 수입. 뭐 이를테면 그냥 원종을 쓰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씨앗을 뿌리면 그냥 안 수입해도 되는데, 수입 안 해도 되는데, 네. 아까처럼 이제 특별한 억새를 가지려면 수입해서 쓰는 거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서 육종을 하고 원예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식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라스. 올가을엔 은은한 아름다움 있는 그라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